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여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뭐 이 법사위원회에서 만나든가 대정부 질문에서 만날 때마다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 사실 관계, 사실을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 논리 정연한 답변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부분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공격을 또 대치기를 당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치솟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펀펀이 깨지기 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이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이 공격을 했던 사람들 법사위원들 가운데 뭐 최강욱이라든지 김남국이라든지 박범계라든지 이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번번이 한동훈 장관의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가 이런저런 돌발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 한동훈 장관에게 패배를 했다, 완패를 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본인이 직접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이 법이 잘못되어 있다. 검수완박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사보임하고 난 뒤에 마치 여당 의원을 야당 의원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쪼개기 회기를 함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막았다. 이게 이 민주주의 절차에서 이 절차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검수완박을 지금 말하자면은 공격을 하고 있는 쪽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에서 원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수사한 것 중에 다 그 경찰이 가져가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딱 두 개만 남아놓는데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이라고 하는 이 등의를 해석해가지고 등 안에는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각종의 부패 범죄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의 검수 원복을 해놨는데 자 여기에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도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검수 완박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이 결론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내려고 한동훈 장관이 벼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헌법재판소에 좌편향되거나 과거에 문재인 측에서 임명됐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자, 한 장관이 직접 변론길에 출석해서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날 한동훈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자, 그럴 때에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또 재정이나 개정의 행위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법을 통과시켰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긴다면 이거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달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개정 법률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걸 지금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과정에서 의원의 위장 탈당이 있었다. 이게 이제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이다. 그리고 회기 쪼개기를 해서 합리적인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
백일 쪽에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서 심각한 국민 피해가 오래된다 하는 입장을 오늘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는 반면에 헌법에서 검사에게 부여하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 일은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서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양측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은 27일 날 헌재의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대리인으로 나와서 하든지 뭐 그럴 것 같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직접 장관이면서도 내가 검사 출신이다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검수 완박이 왜 틀렸는지 그걸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 재판장들도 한동훈 장관하고 붙어놓으면 재판장들도 허를 찰 것 아닌가. 자, 이탄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사 출신입니다. 이수진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탄희, 이수진 모두가 다 한동훈 장관과 붙어서 깨갱깽 해버렸습니다. 자, 이탄희는 대정부 질문에서 자,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그건 이 국무총리가 그거는 법무부 장관 소관이니까 지금 옆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답변하라 할까요? 이렇게 총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른 서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 그건 총리가 이건 다 총괄해서 알고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법 답변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이 이수진 의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질문하는 가운데 동료 의원들이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웃을 정도로 뭐 그냥 악을 쓰고 왜 웃어요? 막 이렇게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직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술이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수진 의원도 한동훈 장관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판사들마저도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잘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배열해가지고 상대방이 공격하면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검사가 흉악범죄, 조폭이라든지 마약사범이라든지 유괴범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자, 처벌을 한다는 게 잡는다는 게 왜 그게 불법이고 못하게 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거꾸로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답을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수사한다는 게 뭐 수사 가지고 우리가 뭘 위세를 부르겠다가 아니라 국가 수사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범죄를 제어하고 억압하겠다 하는 건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은 조폭이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쏙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7일 날 지금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 현란한 논리와 그리고 사실 관계를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대리인들이 어떻게 방어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나갔다고 하면 또 비상이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